애들 잘 때 같이 자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일정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집안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애들은 항상 재밌는 일이 많으니까 아빠가 오면 같이 놀고 싶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잔다는 인식하고 부모님이 자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이 딱 먹혀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저 다음 어머님 질문 받아볼까요? 동현이 어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새벽에 항상 쉬가 마렵다고 깨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불에 실을 해가지고 깨게 되는 경우가 좀 잦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피곤해서 잘 못 일어나고 저도 새벽에 계속 깨야 되니까 저도 굉장히 피곤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얼마 되죠? 지금 3세 30개월이요. 30개월이면요. 네. 그 나이들은 밤에 쉬하는 건 아주 흔합니다. 네, 맞습니다. 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 5세가 되었을 때 만약에 밤에 쉬를 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야연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3세면 야연증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쉬하는 게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사실 네. 그게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애들이 밤에 쉬했을 때는 우선 불 켜지 말고 조용조용 그냥 갈아주십시오. 애가 그 쉬를 했을 때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안 되면 기저귀를 채우는 것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관심을 너무 가져서 애를 깨워서 모든 걸 하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조그만한 조작을 해가 애를 잘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네. 만 5세까지는 밤에 자는 것 자체를 야뇨증이라 부르지도 않을 정도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야뇨증일 경우에, 그러니까 5세 이후에도 그런다? 그러면? 야뇨증은 우리 몸에 이제 소변을 갖다 참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적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성장이 덜 돼가지고 이게 사람마다 변형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7살까지 야뇨증이 있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애들이 소변을 늦게까지 밤에 질기게 되면 지린내도 나고 그다음에 애가 자존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호르몬제를 투여해가지고 우리 몸이 뇌가 성숙이 될 때까지 소변을 참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건 그걸 큰 병이 아니에요. 제대로만 치료하게 되면. 그럼 동현이 같이 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자존감을 꺾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무슨 말을 하면 자존감 꺾이죠. 예를 들어 너 왜 취했니? 그러면 참아봐라 참아봐라 하는데 애들은 그 나이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애의 능력하고 관계없고 두뇌 발달하고도 관계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지만 않으면 돼요. 아니 밤에 기저귀를 차고 잘래 안 차고 잘래 물어봐요. 네. 밤에 쉬하니까 기저귀를 차고 자자. 근데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네. 기저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런 날에는 이제 밤에 이불에 쌀 때도 있고 아니면 일어나서 쉬할래 해서 변기까지 가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선 잠이 깨면 저도 얘를 데려가지고 네. 데리고 왔다 갔다 네. 하는 게 네, 그게 피곤했던 거예요. 한번 타협도 해보시고요. 기저귀 네. 차는 것도 타협해보시고 우선 저녁에 자기 전쯤에 물을 먹이는 걸 좀 줄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자기 전에 소변을 꼭 누이시고요. 네. 그리고 하나 좋은 방법은 그 가시미로 이불처럼 쉽게 세탁할 수 있는 걸 몇 개 준비해가지고 그냥 빠르세요. 그냥 잔뜩 깔아놓은 두껍게. 네. 네. 은채 어머니도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이는 자다가 자꾸 수스러치게 놀라고요. 이렇게 악몽을 꾸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놀랄 때 엄마를 알아봅니까? 몰라봅니까? 몰라봐요. 놀랄 때 엄마를 알아보고 꿈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되게. 그러진 않고요. 그거는 이제 악몽이라 그러고요. 네. 애가 막 놀래고 우는데 엄마를 몰라볼 때는 사실은 야경증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야경증일 가능성이 높은데 야경증이 있는 애들은 사실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가 놀랄 때는 그냥 엄마가 어떻게 말해도 대화가 안 되는데 이럴 때 애를 깨우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엄마가 꼬관해주고 엄마 옆에 있다라고 가볍게 말해주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꿈 이야기를 자꾸 하거나 밤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는 애들이 밤에 너무 늦게 자거나 그다음에 TV를 보는 경우는 야경증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좋아집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만 야경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움직이다 보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 야경증이 있는 아이들은 행동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 많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애들은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못하게 그냥 안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시고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너 밤에 왜 이렇게 잠을 험하게 자냐고 야단치지도 말고 네. 너 밤에 무슨 소리 했냐고 그게 다시 확인하지도 마십시오. 깨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일찍 재우는 거, 7시 재우는 거 하고 그다음에 TV를 보이지 않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녁에 재우기 전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대화를 충분히 하십시오. 네.
자기 전에. 네. 그런 대화를 하고 너무 잠자기 전에 뛰어놀게 하거나 흥분시키지 않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좀 이렇게 잔잔하고 따뜻한 동화 같은 거 좀 읽어줘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마음 편안하게 되는. 아, 오늘 정말 유익한 얘기였습니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면 습관 들인다. 마음에 꼭 두시고요. 9시 전에는 아이 꼭 재워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좀 편안하게 자려면 엄마 아빠의 습관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오늘 선생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이것만은 엄마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 네.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네. 한번 짚어주세요. 수면은 아이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수면은 항상 엄마가 가르쳐야 되고 가족이 일정한 수면 습관을 익혀야지 애가 좋은 잠을 잡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잠을 건강하게 지우기 위해서 일찍 재우고 수면의식을 하고 그다음에 애들 스스로 잠들게 만들게 하고 그리고 수면 환경을 바람직한 수면 환경으로 만들게 부모님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문제를 고치겠다 나서면 아무 해결이 안 됩니다. 더 네. 고생만 합니다. 그래서 네. 애들은 수면 습관, 밥 먹이기, 버릇들이기 이런 것들은 다 미리미리 가르쳐서 애들을 처음부터 버릇을 잘 들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밥 먹는 습관도 그렇고 잠자는 습관도 그렇고 둘째를 꼭 낳아서 둘째 때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용서 숨칩니다. 네. 아,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정우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혜은 씨 또 어머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EBS 부모의 문은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도움 주신 귀한 그 시청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윙하우스에서 미아방지 배낭 세트를 육아 커뮤니티 푸르미닷컴에서 어린이 과학백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부모 이 시간에는요. 우리 아이 사회성 키우기 정말 중요하죠. 이것도 알차게 준비했거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